네, 이어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바람직한 재현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규제 혁신 공동 저자, 그리고 디지털 투자 보호 전문가로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 한국 육군 발전 자문위원, 해경 수사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신 황석진 위원님의 진행으로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분으로는 디지털과 법률 두 분야의 전문가이자 혁신 정도사로 대통령 소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민감위원을 맡아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중이신 법무법인 린의 구태연 대표 변호사님과 디지털 자산과 규제 혁신 공동 저자, 2018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간담회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는 등 블록체인 분야 대표 법률가이신 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 민간 합동 TF위원 정재욱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와서 계속 있었는데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은 어제도 오시고 또 올라갔다 오늘 또 다시 또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이제 말씀을 오늘 해주실 거고요. 우리 옆에 계신 이제 정재욱 변호사님은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번 제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바이브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의 의의 관련해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네, 간단하게 점심시간도 되고 막 이래서 먼저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훅 들어가네요. 네, 일단 BW2023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글로벌 한 행사가 된것 같고, 좀 전에 CFTC 위원, 미 연방 대통령이 지명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연설을 해주신 걸 보니까 블록체인 부산 2026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황석진 좌장님과 함께 지난 10개월 동안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추진위원으로 부산의 미래를 그리는데 좀 도움을 드렸었고요. 또 오늘 좌우에 계신 분이 마침 정부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직접 입안하시는데 참여하신 분들이어서 오늘 많이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제 이제 드릴 말씀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또는 투자자 보호체계는 2021년에 제정됐던 특금법이 있죠. 특정 금융 거래 등의 보고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건 소위 돈세탁 방지법입니다. 거기에 우선 정부가 가상자산의 돈세탁 관점에서 보고 체계를 집어넣은 것이 현재 액티브한 법으로는 유일한 것이고요. 이제 입법이 돼서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는데, 우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상자산의 이용자라는 관점으로 여전히 접근하고 있는 것에 이제 문제와 좀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상자산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뭐 미카법에서 보시면 그게 화폐로 쓰이기도 하고, 지급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투자 자산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용권으로 쓰이기도 하고, 상품권으로 쓰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의 내재적 가치를 가는 이제 본질적인 가상자산, 암호화폐 형태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용자들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곳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다양한 형태의 유틸리티 또는 뭐 지급수단, 페이먼트 또는 화폐, 커런시, 머니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라면,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라면 모두 입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법들을 잘 참고해서 그 체계를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게 도입해 주는 것이 가장 출발점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변동성 높은 이러한 블록체인에서, 인터넷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가치 체계를 처음 보다 보니 다소 대응이 좀 미흡한,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는 거래소 중심 규제를 빼고 나면 거의 없었다고 볼수 있는데, 그 거래소 중심 규제도 불과 2021년에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2017년 비트코인 1차 광풍 이후에 현재까지 6년 동안 지금 거래소에서도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이용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면, 이것에 이제 산업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규제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이 가상자산 기술의 활용 측면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에 유틸리티로서 또는 머니로서의 규제 체계를 잡아주는 법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점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새롭게 뭘 만들 필요가 없는 게요. EU에서 잘 아시는 미카법, Markets in Crypto Assets라는 법을 이미 통과시켜서 그것도 역시 내년에 시행되잖아요. 여기를 들여다보면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가상자산의 용처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규제 체계를 본질에 맞게 규제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참고할 법체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쉽게 우리도 가상자산의 이용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원래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이제 6월 30일 날 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국회에 계류 중에 19개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존에 이제 누나 테라 사태, FTX 사태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상자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과제가 뭐였냐면 과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특히 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고민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뭐 지능이라든가 육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어서 아마 내년 7월 달에 이제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아마 스텝 2에서 그 가상자산 이용자 기본법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정재호 변호사님께도 오늘 그 재정의 의의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호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과정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또 시행령 작업이라든가 또 후속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해와라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더 뭘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방금 고태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우리가 왜 제정됐을까라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 한 2014년, 15년이고요. 근데 실제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는 2017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융당국이나 정부당국에서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지 않았죠. 처음에 이 비트코인 열풍이 2017년도 많이 불었을 때 금융당국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ICO 금지 방침도 발표하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2018년 1월 달에 발표하고 여러 방침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쉽게 말하면 일단 가상자산이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 투기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당장들을 보면 일단 그 투기 열풍, 투기 과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방침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뭐 볼 수 있는 것이 ICO 전면 금지 방침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폐쇄 방침, 뭐 폐쇄 발언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이 이제 2018년 1월 달에 나온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거는 가상통화를 직접 취급하는 거래소를 우리가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이어오다가 아까 고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세탁 방지 관점에서 국한해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에 대한 우리가 뭐 기본적인 룰을 세팅한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우리가 제도권을 포섭해온다? 또는 가상자산 투자하는 것? 또 예를 들면 펀드 조성하는 것? 또는 가상자산 이용해서 결제 서비스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도중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여러 사건이 많이 터지죠. 테러로나 사태도 있었고, FTX 사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작년부터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이제 6월 30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18일날 이제 공포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으로 위탁받은 예치금과 예치된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신탁 의무를 부과하고 예치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의 신탁 의무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보관된 개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관하라, 보유하라 이런 원칙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이런 것이죠. 소위 말해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행위, 내부자 거래 또는 사기적 부정 거래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이용자 보호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 세탁 방지 관점에 한해서만 국한해서만 규제가 있었다면 지금 만들어진 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를 보호하고 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기율하기 위한 입법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법을 만들 때 그 배경, 우리가 사태의 배경, FTX 사태 그리고 테러너 사태 거기에 대한 반선적 고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어 있었던 여러 법안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와 분자를 땡겨온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할까 했을 때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태현 변호사께 이야기하셨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래하고 그 기본적인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의 물건을 훔쳐간다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 거와 남께 구분되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물건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내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이전되는지에 대해서 룰들이 만들어져야 그 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장치로서 절도죄 같은 거라든가 강도죄 같은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룰들이 만들어져 있냐 했을 때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부대 의견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었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할 것인지 가상자산 운용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행히 부대 의견에 반영돼서 현재 금융위에서 이제 연구 영역 같은 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규제인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용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그리고 너무 많은 시세조정과 내부가 거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측면인데요. 조금 더 근원적인 고민과 우리 규제 설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많은 업계분들이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뭐 웹 1.0, 2.0, 3.0으로 분류하신 분도 있고 웹3라고 부르신 분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read only라면 이제는 read, write and 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데는 거부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월급 봉투를 한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법 제도가 어떤가라는 걸 보면 사실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지나가시는 분들을 자꾸 물어보면 예를 들면 뭐 업비트나 비썸에서 너 비트코인 샀다. 너 그럼 너 비트코인 너 거라 생각하지? 라고 하면 다 자기 거라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거든요. 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은 물건에 대해서 인정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너는 너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과연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예를 들면 음악 파일, 뭐 그림 파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거든요. 제가 책을 그 여기 계신 황석진 교수님이랑 또 다른 분들하고 책을 썼습니다만 책이라는 물체를 전달하면 그 책의 소유권이 저한테 황석진 교수님 이전되지만 책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그 저자들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적인 표현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으로 하지만 만질 수 있는 유체물에 대한 그 권리 보호는 소유권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무형적인 거지만 이게 저작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소유권인 넌 것 같아 라는 현상들이 목격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 그렇게 느끼고 있고 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 오입금 됐을 때 2021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입금 때 비트코인 써버린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아요. 왜? 횡령죄 대상은 재물인데 재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체물에 한정되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횡령한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 안 하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이런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거래의 기초 규칙을 좀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점심시간을 앞두고 얘기하면 되게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는데 일단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행사가 BW 행사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과 뭐 추진 관련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구 변호사님, 그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과 네, 네. 우리 이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어떤 이제 그 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여기 뭐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일단 현재 가상 자산이 아닌 실물 상품을 기반으로 한 토큰 기술을 적용해서 상품부터 토큰화한 작업을 먼저 하고 그것을 먼저 상장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강하게 가져가고 또 이용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이지 않습니까? 가상자산은 뒤에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없는 자산들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카카오 선물하기,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커피 한 잔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건 상품이에요. 실물 상품입니다. 실물 상품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중에 이제 가격이 높고 또는 대량으로 거래되는 또 부산항의 특징을 감안해서 전세적으로 무역의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것을 이제 토큰화해서 상품 토큰으로 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그런 시장을 먼저 만들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다음 단계로 당연히 지금 가상자산이라고 불리우는 크립토 에셋 기반의 여러 가지 자산들도 다뤄야 되겠죠. 다만 이 크립토냐 아니냐는 것은 그 본질에 관한 게 아니라 뭐 금융위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비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그릇 중심으로 지금 규제 체계를 잡는 것이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하는 것에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용자 보호법 우리 정 변호사님 이제 제정에 많이 참여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불공정 행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호성을 좀 더 그 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더 필요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법으로만 다 규율되는 건 아니고 시행령으로 구체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뭐 미공개 정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보를 우리가 미공개 정보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과제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시간이 있고 폐장시간이 있는데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거래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보라는 것이 뭐 한국 같은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뭐 다트를 통해서 이제 정보 공시가 되는 것인데 사실 뭐 많이 투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투자할 때 정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오는 것들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개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또 어디 통해서 이제 해야 과연 그런 걸 미공개 정보로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법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시행령과 이제 지침들이 나오 최대한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구 변호사님도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원래 이제 상품 그러면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증권성에 대한 이슈가 이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디지털 이 부산에서 취급하는 상품 자체가 증권성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이슈 제기를 계속 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어떤 증권성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상품 체계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상품은 금융위원회가 관장이에요. 근데 비금융상품은 다른 모든 부처와 관련합니다. 뭐 농산물은 농림부, 해산물은 같은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상품, 여러분들 이제 전화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금융상품의 규제체계와 금융상품의 규제체계를 일단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영역의 가상자산 기술은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본질이 비금융상품인데 토큰 기술을 적용했다고 그걸 가상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겠죠. 일단 이렇게 좀 나눠드려야지만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보호는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지 않습니까?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 가상자산은 별도의 이제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사실 자본시장법의 특별법 같은 거고요.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 증권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 가상 자산이든 일반 상품 자산이든 간에 다 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은 여섯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이 기존에 한데 이건 증권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금융위도 여전히 토큰 증권이다. 이거는 기존 자본시장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여섯 가지 증권의 유형을 본질을 잘 이해하시면 취급하려고 하는 상품이 그냥 그대로 현물 상품이냐 아니면 현물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자들의 투자가 들어오고 그 사업을 잘 발전시켜서 그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냐 아니면 그냥 자산을 운용해서 그 수익을 나눠주는 것을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이제 증권의 여러 가지 유형이 달라지고 그것이 그렇다면 증권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이 가상자산 기술을 썼든 안 썼든 간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뭐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나눠서 좀 네.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정재욱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텝 1에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이 됐고 어떤 투자자라든가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두텁게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거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스텝 2에서 좀 담아야 되는데 그 대체적으로 이제 스텝 2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되는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좀 한번 주시죠. 나름의 해답은 그 부대 의견에 다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부대 의견에 공포된 법안을 보면 찾아보시기는 어렵지만 본회의 통과될 때 보면 이제 부대 의견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대 의견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향후의 미래에 해야 되는 숙제들인 것이죠.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CBDC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이 업을 좀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업이라고 해서 특정한 이제 뭐 업적 구분이 없이 그냥 특금법에 따라서 그냥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신고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허가를 내준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떻게 보면 진입 규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내가 그 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그 업에 내가 영업행위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원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좀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보니 실제로는 가상자산의 운용업이라든가 예치업이라든가 예치업은 지금 있긴 하지만 평가업이라든가 공시업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제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게 사실은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하는 것은 은행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관여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들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대 의견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의견에 기재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을 다루다 보면 이제 그 일반 분들하고 서로 이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법률 용어 자체가 약간 무거울 수가 있어서 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계속 이 무거운 주제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제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예,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여러 가지 이제 금고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향후 이제 발전적인 방향을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될지. 저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부산에 저는 희망을 보는 게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가상 자산 규제 체계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수출 국가이고 그다음에 K컬처 잘 아시는 K팝 같은 디지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이 팬덤들이 쉽게 페이먼트 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예를 들어 이것을 빨리 가상자산 지급 서비스업법 뭐 이런 것을 얼른 만들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그냥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금 중앙원장 방식으로 돼 있는데 분산원장으로 할 수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브의 BTS의 뭐 뉴진스의 전 세계 팬들이 하이브의 컨텐츠를 그냥 이런 크립토로 지급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는 바로 국부를 늘릴 수가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도처에 널려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소위 이제 얘기하는 서비스 업법들을 약간 손봐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직 이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어려운 상황, 너무 투기적인 상황들을 거쳤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서야 이제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산이 이렇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그리고 경제금융도시, 글로벌 경제금융도시를 내세우면서 2026년에 블록체인 부산을 완성시키겠다는 이런 비전을 통해서 아까 이제 김용범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와 잘 협의를 해서 어떤 특구적인 또 블록체인 특구이기도 하니까 그런 특징을 잘 활용해가지고 바람직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의 무역 중심지로서 또 그 무역 상품의 크립토 기술을 이용한 세계적인 중심지로서 발전해 나간다면 또 그 거래소에는 이제 IP 자산들도 올라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K컬처의 보급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면 정부, 중앙정부도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를 털고 좀 이 서비스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빨리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부산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 변호사님 그 지금 뭐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 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 크립토 윈터란 표현을 써가지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향후에 어떤 우리 국내에 특히 우리 부산의 어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비트코인 가격 어제도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요.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 뭐 크립토 윈터가 끝났다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연초에는 뭐 끝났다 이런 얘기 했었지만 저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부산 관련해서는 그 김상임 위원장이 오셨지만 그 김상임 위원장이 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의지와 추진력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추진하는 거 보면 저는 희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법률 전문가 직접적으로 이제 법에 참여해서 그 법안을 그 위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저와 같이 이제 부산 디지털 자산 그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가 시간이 좀 짧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은 의논이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